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님.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도 현장에 가서 낙하물을 봤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작년 12월 달에 그 세종시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세종시 부강면 금곡리 낙하놀이가 문화재청 주관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사를 썼던 게 그 금곡리라는 동네에서 전통적으로 쭉 진행되어 왔던 놀이였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검색하면서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번에 어제 시연했던 그 내용하고 어떻게 좀 차별성이 있는 걸 같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봐요? 저는 중국의 낙하놀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들은 바는 없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낙하놀이를 해왔다면 같은 비슷한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면, 어제 낙하놀이를 했던 것은 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로 이 낙하놀이라는 게 쭉 해왔던 건 사실인데, 불교계에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평사와 그 관제사 스님들은 세종시에서 하는 낙하놀이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스스로 낙화봉이라고 얘기하던데, 낙화봉이 맞나 싶지만 하지만 스스로 엮은 그 낙화봉의 기법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낙화가 불피는 시간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질이 다소 다른 것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곡리에서도 낙화놀이가 쭉 전통문화로 이어져 왔다는 그것도 우리가 이게 살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도 금곡리도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 여기저기서도 낙화놀이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볼거리고 구경거리고 관광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일리한국 김희선님. 예, 저 데일리한국 주청의 김영웅 기자입니다. 그 체육계에 그 K4리그의 축구단을 창설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없으신가 질문드립니다. K4리그에 내년에 창단하려는 거예요? 그 우리 체육진흥과에 누구 나와 있나? 네. 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드리죠. 마이크. 네, 체육진흥과장 김혜산입니다. 그 K4리그 이제 그 우리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포츠토토가 있어갖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제 남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4리그를 좀 창단하고 싶다 해가지고 접촉이 있었고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는 내년에 창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선 내년 동안은 후원사에서 비용을 갖다가 전액 부담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고 우리 세종시 팀으로 이렇게 연고지 협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시에서 최소한 비용 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팀은 지금 이제 그 후원사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지금 팀명은 뭐 세종 바네스 FC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좀 팀명을 했고요. 그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개별 업체들은 다양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큰 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그 스포츠 분야 업체들이 좀 주로 있고 각종 또 후원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세종시 내 있는 업체인가요? 거기 이제 주요 그 업체는 그 세종시하고 지금 서울이 같이 그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K4리그는 이제 그 리그가 이제 K1 리그부터 K7까지 있는데요. K1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프로축구고 K2가 K1보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FC 같은 경우는 K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K3, K4 되는데 K4 정도는 준 프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영국이나 이런 저 선진국의 그 리그, 그러니까 K1에서 7까지 하는 그 그런 식의 저기를 탑 그 갖고 가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4리그 같은 경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중에 한두 팀이 K3로 올라가고 순당제로 네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하여간 뭐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아마 이 남자 그 K4리그 창단이 되면은 아마 축구 저변을 좀 확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중앙공원 축구장 그걸 활용하고 또 이제 시민체육관 저촌에 올해 12월 달에 완공된 시민체육관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축구팀이나 야구팀이 되게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가 특별히 그 지역 연고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역민들이 응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세종시에는 아직 그런 프로축구팀이 없어서 그런 프로축구팀을 내년에 창단시키겠다는 거죠. 세종 바네스팀이라고 해서 창단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실력을 착실히 우리가 쌓아간다면 1-2-4에서 K1리그까지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프로팀으로 성장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MBC 김 기자님. 네, 시장님. 그 브리핑 시작한다면 주제가 미래전략 수도 세종 달성 청사진 제시인데요. 그냥 이제 대전의 세종의 지금 남은 주제는 이제 뭐 자족 기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인데 시장님께서 좀 앞으로 좀 속도를 내서 어떻게 자족 기능 좀 진행하는 그런 것 좀 과제로서 좀 현재 좀 진행이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한두 가지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제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세종시가 왜 설치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켜서 지방도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세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세종시를 새로 만들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을 또 왜 이루겠어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방분권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두 개 목표를 우리 세종시의 설립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가 균형 발전은 쉽게 얘기하면 행정 수도를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국가 경쟁력 강화는 행정 수도 플러스 우리 세종시에서 특별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분야를 발전시키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게 테스트베드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과학 기술이라든가 우리 문화 예술이라든가 그런 대목을 발전시켜서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세종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미래 전략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국가 목표 이외에 우리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저는 세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 세종시가 국가 청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여기에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에 대한 자족 기능을 갖추어야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또 하나는 도농 균형 발전을 우리가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세종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세종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국가적으로 두 가지, 지역적으로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동시에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행정수도 완성은 그럭저럭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 시장으로서 더욱더 역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 자족기능 확충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관광산업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문화를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과학기술의 젊은 청년들의 역량을 발휘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내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 어느 하나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경제에 초점을 두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기업 유치입니다. 산업단지를 우리가 더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비롯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자족기능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보 김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수환입니다. 어제 그 행사장에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정원 그 산업 그 박람회가 아닌 산업을 빼고 이제 국제적인 금강 정원 산업, 정원 박람회를 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금강 둔치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중부가 미호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미호천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공주와 경계 지역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아직 어디서부터 할 거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금강 변이 우선은 중점적을 이룰 것은 그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위에 상류나 하류 지역까지도 우리가 발전을 더 시켜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다 어디까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설계 검토나 이런 걸 할 거고요. 저는 세종시 안에 들어와 있는 금강, 그러니까 그거를 예, 제 나름대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글 이름으로 비단강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강 전역을 우리가 같이 정원으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마이텐 기자님. 네, 마이텐 이상범 기자님 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카카오톡 관련된 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화재 때문에 지금 이제 먹통도 되고 지금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카카오 쪽에서는 이런 그런 데이터 센터 유치로 세종시에 이렇게 의뢰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왜냐면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근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지금 이제 춘천에 있고, 그 다음 세종시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카카오 쪽에서 뭐 이제 세종시에 이런 메인 서버를 이쪽에 혹시 좀 구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의향 같은 걸 그전에 제시한 게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거든요. 자족기능 확보와 좀 관련해서 보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가 세종시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주된 기능을 여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메인 서버를 여기에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네요. 네, 이티뉴스 이 기자님. 예, 이티뉴스 이태 기자입니다. 지금 축제 대형 축제들이 이제 다 끝난 오늘 월요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축제 무대랑 무대가 넓어지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산은 9억 원대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대 계획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시고 내년에 킬러 콘텐츠 방향성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물론 역대 최고 성적을 얻었지만 사실상 테니스라든가 다양한 종목들이 어떤 성인이라든가 외부 수혈 자원들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는 10년의 현실이지만 그 성적 내기에 초점이 맞춰진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초중고 유망주 시스템에서는 하이테크 세판타크로 팀 외에는 사실상 없는 과정에서 사실 또 K4 남자 축구 리그 이걸 유치한다는 부분이 결국 또 연간 10억 원 예산이라는 정도의 이상의 예산을 수반할 텐데 좀 더 근본적으로 미래 육성 시스템을 조금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시장님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세종 축제가 올해 9억이다. 세종 축제 예산을 9억이라고 휩쓸했다는 법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내년에 세종축제를 더 얼마나 확장시킬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가면서 결정한 일이지 지금 얼마를 더 드리겠다 돈에 맞춰서 축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모든 걸 예산을 통해서 행정이 주관하는 그런 축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의 역량이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예산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이번에도 정원산업박람회 때 300명들의 우리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의 시민 정원을 만들었을 때 그걸 예산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이 9억인데 얼마나 더 늘리고 하는 것은 그런 차차 검토할 일이고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방침은 세종축제를 아주 전국에서도 세종축제다운 독특하면서도 차별성 있는 축제로 하겠다. 라는 것이고 예산 규모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다 엘리트 선수들로 나와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거두거나 성적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체육 기반을 우리가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고 K4 리그도 연간 10억 그런데 그건 뭐 연간 10억이 든다고 하지만 후원사들이 후원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예산에 지원해서 체육을 운영하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 자체도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체육도 우리 체육인의 역량, 민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고 또 체육 동호인들이 후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 정도 우리가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힘이 합해져서 체육 지능이 일어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걸로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송 기자님. 예, 뉴시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종시 혼자만의 역할은 힘들 것 같고 그 전 정권부터 전 시장이 들릴 때 저희가 그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시장님들이 모두 바뀌시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싹 줄어들다시피 조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이나 논의들이 지금 최근에 있었는지 하고 충북하고 유일한 이제 마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역 KTX랑 세종역 KTX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제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제 간담회 자리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갖고 다음부터 기자회견을 하실 일이 없으신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가시티가 전 시장 할 때는 활발하게 되다가 죽었다. 그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도 4개 시도지사를 모여서 성명을 했고요. 그 뒤에도 만나서 그 광역행정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영역보고 같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죽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충청권 광역행정협의회 주간 시가 올해까지는 세종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KTX 역사 말씀하시는가요? KTX 역사라는 것도 메가시티 차원에서 추진해 주면 저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그 철도망은 우리가 4개 시도가 공동 건의를 했고 공동 추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KTX 역사는 세종에 두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중국 나름대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문제인지 하는 것은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MBC. 그리고 간담회는 우리 송상 기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제가 발표를 하고 진지하게 할 때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오늘과 같이 축제가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뒷풀이라고 그럴까 뒷정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발표할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정도 늘어나는 세 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MBC 추가 질문 하셨나요? 네네. 네.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KTX 세종역이랑 그다음 지금 최근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세종시만 좀 이렇게 이제 단 한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랑 협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진척 사항 같은 거 얘기되신 분이 있으신지요? 뭐 여러 번 제가 기자 회견에서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중 규제를 받다가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은 지난번에 해제가 됐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지금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수도권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그 자치단체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도 우리가 완화시켜 달라고 뭐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내용이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완화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전국적으로 경쟁을 풀어놓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러니 세종 시민들한테 주택 청약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높여준다면 전국적인 경쟁률은 좀 떨어질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행복청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식 공문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추가 질문 받고 더 세종 포커스 세종 일보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생법이 오는 것도 그 시기가 되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 세종시의 지방법원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에 이미 그 법안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고 제가 법원 행정처장을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데 세종시에 우선 급한 게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우리가 설치하는 거다, 신설시키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회상법원 회상법원대로 또 추진할 일이라고 봅니다. 임 기자님. 비전 선포식 잘 들었고요. 그 시장님께서 3대 그 시정 목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자족 경제 기능과 도농 상생 발전 부분에서 각각 하나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충북 워창의 그 방사광 가속기, 대전의 중용 가속기와 함께 우리 세종시에도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에 대한 제가 보기엔 이게 가속 3축 체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3축 체제 중에 하나인 중입자 가속기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쯤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그 비전 선포시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종형 미래 농촌 마을에 대해서 500억을 투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선 대통령 공약입니다. 우리 시장이 추진하기에는 좀 대단히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치나 하는 것도 지금 확정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종시의 여러 가지 용도지역 내지는 의료복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검토 부처에서 검토할 일이지 제가 어디다라고 지금 확정된 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 미래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500억이라고 그때 발표상에는 말했는데요. 500억이 아니고 1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라는 말이 아마 흘러간 것 같은데 제가 매년 한 20억 이상을 투입해서 세종 미래형 농촌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에 가보면
폐농가나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해도 600개가 넘습니다. 연 지역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고시민들이나 우리 젊은 층들은 나름대로 소득 3만 불에 걸맞는 그런 주거 문화를 즐기고 그런 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 현실에 가보면 그런 폐농가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키워준 농촌의 부모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시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정비할 때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 드릴 때다. 또 농촌 마을 또한 그런 식으로 폐농가나 폐농가나 빈집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례로 폐농가와 빈집을 정비해 가면서 그 마을을 전원마을답게 그리고 도시와는 다른 또 다른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종 미래마을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제가 착실히 예산을 투입해서 폐농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 주택 개량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제6차 산업, 농업대 6차 산업까지 이르는 그 여러 가지 플랜들 하나하나 제가 추진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일보 기자님. 네, 미래 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가 도청 방지 장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 세종시청하고 얘가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우리 홍진입니다. 그분만 받겠습니다. 네, 뉴스핀 홍근진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지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취임하시면서 저희들한테 100일 전까지는 좀 허니문 기간을 달라고 그러셔서 저들도 좀 파악하실 때까지는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질문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한 가지 하고 그 위에 거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좀 사장님 좀 곤란하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정원산업 박람회가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15일 날 그 낙화 행사할 때 좀 부상자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낙화라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불꽃놀이하고는 달리 은은하게 오랫동안 탈수록 이게 더 멋있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점화했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불꽃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 그냥 그 문집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아이들이 불꽃이 눈에 들어가고 이런 부상이 있었는데 그건 좀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고라니가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랬어요? 예. 네, 제가 좀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좀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날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차가 몇 대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무의미한 그 안전 관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시장님께서 전동면 송성리 그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 주민들 중에 나중에 불만스러운 의견을 표출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행정청에서 원론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상에 월산공단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쓰레기 소각장을 왜 갑자기 그 읍면 지역으로 옮기느냐 이게 요점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보조고발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행정의 잘못 그거를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애당초 행정에서 잘못한 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그거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전 시장님께서 이제 조치원 시장에 그 주차장을 개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차장, 조치원 시장에 시장 상인회가 양분이 돼가지고 그 주차장 개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반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님께서 지원하는 그 시장 상인회장이 그걸 밀어붙여서 했다고 그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분이 주동이 돼서 이제 그 시장 개축, 주차장 개축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그 판결을 받았는데. 공장님 조금 짧게 해주시죠. 네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행정청에서 어떻게 됐든 그 시장 상인회가 분열이 돼 있는데 그 의견 수렴을 못하고 한쪽의 의견만 듣고 업무 추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산도 엄청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반대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묵살이 됐고 지금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송송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건지 혹시 의견이 있으면 우선 낙화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서 몇 분이 좀 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리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점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불꽃이 혹시나 그런 위험이 있으니 좀 떨어져라 그런 아주 안내 말씀도 많이 드렸고 혹시나를 대비해서 구급차하고 소방차를 동원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 이게 불꽃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직접 보고도 싶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도 철저히 대비하고 처음이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받으신 분들이 혹시나 부상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면 속히 케어 되시도록 기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동훈 송성리 문제는 지금 우리 홍 기자님 말씀 그때 계셨습니까? 현장에 계셨나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안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네. 들은 사람은 있는데 안 들은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안 드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때 뭐 그 월성에 있다는 것을 그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어차피 월성 하나 갖고는 그 저 소각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도 어차피 하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각 지역마다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몰아서 하겠다라는 시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전임 시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틀렸다 옳았다를 떠나서 그런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사항에서 바로 잡겠다. 수사를 기다려보자. 불법하고 위법하지 않다면 그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 가서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자꾸 지역 주민들께서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위법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 위법하다면은 그거는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 여부가 나오지 않았으니 위법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문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뭐를 어떻게 해서 그 1년 받았다는 얘기도 내가 지금 건너서만 들었지 절도죄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그 강압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추진했는지 우선 저는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전임 시장께서 했다는 얘기라면 그거를 말해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뭐 그 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난 그런 얘기는
어울리지도 않고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장 상인 문제가 그렇게 상인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시장 관리가 못 됐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면 별일 아닌가 봅니다. 그 좀 전에 하나가요. 신중리 아주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읍면 지역에 필요한 소각 시설은 이미 신중리에 있습니다. 그거 꼭 부족하다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읍면 지역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신도시 지역에 나오는 지역에서 나오는 소각 물건을 들고 옮기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기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또 저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제가 좀 있으니까 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